그럼 42번. 자, 42번 보면은, 조그마한 돈을 벌여가지고 돈을 벌라 크면은, 자,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가 좋나 크면은, 자, 17에 80을 봅니다. 너미 필요한 땅. 딱 보면요. 물건 번호가 하나, 두 개, 세개 놓는 게 있어요. 놓는데 한 사람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놓는 거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공장인데, 옛날에 내가 공장할 때는 이렇게 농지 같이 사서 갖고 가 있었어요. 근데 담보 주는데, 은행에 담보 주는데 경매들 앞에서. 그럼 은행에서는 경매를 때는 공장은 공장, 법원에서, 농지는 2번으로 따로 놓습니다. 그럼 그게 요거처럼, 자, 봅니다. 여러분 돈이 보면 이게 3개 놓죠? 한 사람 겁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인데, 여러분, 뭐 하나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봐야 됩니까? 1번은 비싸죠, 공장이. 8을 맡기는. 그럼 요거 놔두고, 자, 요거로 받았어요. 요거, 한번 봅니다. 3번인데, 자, 왜 받느냐, 그럼 이런 겁니다. 딱, 1번 보죠. 1번은 공장인데, 10 매도 뭐, 8을 막 팔리잖아, 지금. 그럼 이건 우리가 사실, 공장 한 사람 하면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공장하는 사람이 용을 다 삽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사겠죠. 공장하는 사람이 사는데 3번이면은 뭐냐 그러면요. 자, 잘 봅니다. 3번을 이런 거를 딱 가있으면은 500만짜리가 아닌데 아, 이인 것 같다. 자, 2번이다. 2번. 자, 2번 1,500원씩 됐는데 농지가 550평입니다. 50평. 그런데 농지를 딱 보시면. 잘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농지가 지금 요겁니다. 요거요. 요 번지 있죠? 요 번지. 이거를 사면 돈이 나. 자, 무슨 얘기 봅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 공장에 자 공장에 농지가 이 필요할까? 이 내가 낙찰 받았어. 여러분 Z가 낙찰 받았어요. 수강생. 그러면 공장 낙찰 받은 사람이 이게 필요할까 필요 안 할까요? 차가 딱 돌락하면 뭡니까? 뭐, 친하면 못 들어가지, 이거. 그럼 뭐, 당장 사야지, 이거를. 알겠어요? 요런 게 많이 보여, 내가 보니까. 공장이 나오는데, 자, 봅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이런 거지, 검색하면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다시, 이래가지고,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을 딱 검색하니까 전국에 250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있죠. 1번. 1번 같은 공장은 보면은 31억이고 2번이 농지라 해야 됩니다. 아, 아파트네. 이거는 이제 주인이 공장하고 아파트 담보인 겁니다. 은행이랑. 아파트 말고 2번이 농지라는 그런 걸 찾아봐야 돼. 자, 한 마디 봅니다. 70억 공장인데 2번은 뭐냐? 농지네. 알겠어요? 그럼 이게 아까처럼 그런 농지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 봅니다. 공장이 여기 있는데, 이 농지가 지금 여기 붙은 게거든요. 이거는 이 공장에서 없으면은 죽어납니까? 어쩝니까? 공장에서.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거 사면 안 돼. 사라 큰다고 가서 울어도 안 삽니다. 아까처럼 삼각형 그런 거 있죠? 딱 들어오는데 딱, 이런 걸딱 사야 돼. 이런 거예요. 보면은, 살살 보면은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있죠? 이런 거, 공장 이런 거 필요 없고, 1번이 공장이고, 물건 번호가 2번이 농지고, 이런 겁니다. 1번이 공장이고, 2번은 또 이런 거 필요 없고, 알겠죠? 1번은 공장이고, 2번이 농지고, 이런 겁니다. 그죠? 요런 거, 요리 생긴 거. 알겠죠? 요거는 1번이고, 요거는 2번이고, 이만. 그럼 이 돌락하면 뭐야, 이거? 완전 방해윤이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마지막이가. 아, 빨리 해야겠네. 요거는 모텔 앞입니다. 모텔 앞에, 자, 봅니다. 요거를 사모 이 됩니까? 요 사모. 요 모텔인데. 차가 있는데, 요 딱, 이거 낙찰받아 있으면은 모텔에 손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응? 요거 사가지고, 내가 떡볶이 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모텔에 손님 들어왔냐고, 차가. 못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돈 버는 거세개 한번 봅시다. 자, 이 주택이
40을 떨어졌어요. 와, 많이 떨어졌죠. 왜 많이 떨어졌냐 보니까 토지가 오른쪽 보니까요. 전체 면적 중에서 공유자 두 사람 지분이 있고 11평이 부상하지면 있어요. 11평이. 요 보면은 세 사람 건데 여기 이제 경매가 높고 여기 조그마하게 빠졌어요. 부산 이게 사모님이 이게 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의 1347이. 요거 잘하면 1억 벌수 있어요. 잘하면은. 주택이 나왔네. 창원에 1번입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유치병에서 별 문제 없어요. 자, 일단은 요 보면은 주택이 나왔는데 요 보니까 땅이 지분이죠. 11평 빠지죠, 지금. 자, 이게 찝찝합니다. 왜 찝찝하느냐? 4억 8천짜리가 쭉 떨어졌는데 자, 이 집이죠. 이 집에. 이 집에 땅이 3명이 주인입니다. 3명이 주인인데 요 땅을 땅이 요거죠, 요거. 요건데 제일 오른쪽 보면은 요 보면은 전체 면적이 여기 있는데 공유자 두 사람 지부입니다. 이게 두 사람 지부이고 토지 등기부를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소유자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 요약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두 사람께 경매는 없고 우리 박 여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여기 조금 빠졌어요. 이게 11평입니다. 이게 11평 빠졌어요. 자, 그럼 빠졌으니까 이게 빠졌으니까 11평이 빠졌으니까 이 지분이죠. 결국은 자 은행 갑니다. 은행 대출됩니까? 이러면은 11평이 빠졌는데 대출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게는 미납이 둘이가 놓은 거는 설마 크고 받은 게 대출이 안 돼요. 대출. 근데 돈딱 걸리기 힘드는 거지. 미납식인 거지. 자, 1월 20일에 1억 7,600인데, 아까 부산 아지매를 잘 꼬셔가지고, 한 2천에 샀어요. 2, 3천에. 자, 3천 샀지라. 3천만 원에. 11명 샀어요. 300만 원 주고. 자, 샀는데, 내가 얘로 2억에 샀는데, 낙찰 받고 3천 원 주고 미리 샀어요. 미리. 내가 낙찰 받으면은 내한테 파는 걸 한다. 빨리 가야 돼. 누가 선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지매 내가 3천 파는데, 다른 사람이 3천억을 준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계약금을 조금 많이 주고 그죠? 하자 이거고 내가 낙찰 받으면 무조건 나한테 넘기로 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자구지간 자 그래가지고 사실 필요하죠. 이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낙찰 받아도 예 낙찰 받은 사람 꼭 필요한 땅입니다. 대출 받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를 샀는데 2억 3천에 샀는데 4억 8천짜리니까 LH 팔았더니 이렇게 주락하면 더 좋은 거고 또 얘로 4억에 팔아도 2억 3천에 투자 원가가 4억이 되면 1억 7천 벌이죠. 좌우지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내가 보니까 임차인은 무자입니까? 월급 많네. 많은데, 요게 예상 배당 프로그램 다 받아가. 이게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아까 띈두 사람 플러스하고 경매병 떼고 요거 가지고 여기 쭉쭉쭉 갈라줍니다. 갈라주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임차인만 중요하거든요. 임차인을 보니까 다 받아가.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문제 없죠? 자, 명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럼 이 핵심은 뭐냐? 누가 아지매 마음을 읽느냐면, 읽어가지고 11평을 빨리 사달라가지고 딱 주도권을 쥐느냐? 아까 공장에 입구 삼각형 그런 겁니다. 딱 쥐고 있으면은 이제 얘로 대출을 받을 것도 내가 있어야 되겠죠? 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지금 관건입니다. 연락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관건이에요. 문제는,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많이 떨어졌죠, 그죠? 40% 많이 떨어졌어요. 부산 아지매를 누가 찾느냐? 찾아갖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느냐? 이게 관건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대동 청술 아파트. 안민동, 이, 오, 팔이다 그더라. 20에 542도, 아, 치아대도 됐나? 20에 54도. 자, 보세요. 이거 아무 문제 없거든. 내가 볼 때. 자, 봅니다. 이 팔으라고 했는데, 올 치아돼서 죽었는데. 자, 안민동에, 우리 창원의 안민동에요. 전용이 25평이면 좋은 거죠? 3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근데 미납이, 하나, 둘, 셋,
내부이나 돼서. 그래가지고 또 놓으니까 이 4명도 어디서 또 넣어. 이리 떨어지면 요 4명이 또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안 들어와. 요번에 나왔어. 그냥 꼭 받아도 되거든. 요거 받으면 아무 문제, 왜 문제가 없느냐? 이 아파트에. 자, 보세요. 요 보면은 고려 용접봉에서 전세를 1억 9천을 줬는데 전입을 안 했어요. 이 문제는, 자, 봅니다. 전세권만 설정했어요. 전입 안 하고. 그래갖고 저가 경매였습니다. 자, 이 1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했는데 전입을 안 하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는 거죠. 1억 팔리도 막, 그거 받고 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막 소유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요거를 오늘 받아라고 지금, 돈 버리기로 했는데, 치아 됐군요. 밤새 치아 됐군요. 밤새. 밤사이에 막, 치아설을 내었던 것 같아. 고려용접봉에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미납된 거는 이런 것 같아. 자, 고려용접봉에서 가만 보니까 전세를 1억 9천 주는데 싸게 팔면 안 되잖아, 여기서. 사장한테 욕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야, 김과장, 니올 가서 1억 7,800 쓰여라. 그 이상 되면은 우리가 막 넘어갈 테니까. 근데 아무도 더 밑에 들어왔어요. 그럼 10% 뛰는 건 결국 누구입니까? 고려용역권 거죠? 또, 야, 김처랑 당신 가라, 요번 주는. 김 뭐고? 또 무슨 말만 자꾸 그러니깨네. 미스 김, 한번 깎고 해라. 자,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뭐랍니까? 딱 문개는 냄새 나죠? 경매방해죄. 한번더 하면은, 이거는 고소고발이 되다. 경매방해죄로. 이리 아마 됐는가? 이때 1억 뭐안 들어갔습니까? 1억 4,200에 사지. 샀으면 1억 버리는 건데. 그죠? 아무도 안 들어와. 이 4명은 또 어디 도망갔느냐. 자, 그래서 사라고 했는데, 그럼 사면은, 이거는 한 2억 정도 가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그러자 했는데, 지금 다 치아돼버렸어요. 할수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우리 금시하는 것만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매 주차장은, 자, 공매 눌러가지고, 구독시장 갔습니다. 눌러가지고, 토지에, 전국에 봅니다. 토지에 주차장 검색하면 됩니다. 주차장 검색하면은 몇개 나오냐? 주차장이. 지금 실업자 있으면은 서류에서 나오네요. 그죠?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 인천에, 아, 이거 매화에서 그렇구나. 다시, 임대 눌려가지고, 검색 눌려드려요. 임대. 자, 이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임대 눌리세요. 처분 방식에 임대 눌리고, 토지에 주차장 눌리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25개 나오는데, 얘로 지인의 여자구에 1년에 340만 원 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월 6일까지 받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주차장인 거죠. 주차장은 이런 게 좋습니다. 들어갈 때 공짜, 놓을 때딱 카운터 받는 거. 아까 120m 있죠? 그거는 엄청 바빠요. 또 창원중앙역 KTX 앞 보면 주차장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딱 나올 때, 요새는 또 이거 안 한답니다. 자동 개폐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청에서, 오케이, 그러면 막, 자동 개폐기를 했더니, 사람이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 알아서 제가 이제 돈 계산하고 카드 뽑고 막, 그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높게 쓰지 마시고, 전국에 이렇게 창원 공고 뒤에도 1년에 1,900만 원. 뭐, 놓고 쭉 놓네, 그죠? 부산에도 놓고, 서울도, 동대문, 제기동에도 뭐 나오네, 그죠? 제기동에 1960, 80 몇 평이네, 80 몇 평. 자, 쭉 놉니다, 전국에. 뭐, 어디가 뭐겠다. 충청남도도 1100만 원, 뭐, 쭉 나오네, 그죠? 나옵니다. 자, 찾는 거 쉽죠? 공매 가서 잡으면 됩니까? 토지에 주차장, 그죠? 토지에 주차장. 주차장하고, 아까 또 뭐죠? 뭘 누렸죠? 처분 방식 제로 위에 임대 금세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사사 찾아보면 이제 나옵니다. 주차장부터 학교 구내면부터 뭐꽉 나옵니다. 밤하늘 별처럼 쏟아집니다. 자, 오늘 막요 정도가 오늘 끝나고,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심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유튜브 가시면은 요 여섯 강좌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들으시면은 오늘, 아마 못다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을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네이버나 또는 어디요? 유튜브 가서 황경진 134강, 248강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됩니다. 들으시면은 또 오늘 강의한 거를 또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들으면 되겠습니다.